그래서 5장에서는 제도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제도에 관한 사항 중 제도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제도란 입체적인 형태인 대상물의 모양이나 크기를 일정한 규격과 규칙에 따라서 평면 위에 점, 선, 문자, 부호 등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도면을 통해서 작성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가장 합리적인 전달 방법으로 세계 공통어 구실을 하고 있으며 주로 기계나 선박, 건축, 공작물 등의 도면이나 도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규격 KS의 제도 통칙으로 각 공업부문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제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제도는 입체물의 정확한 모양이나 기능, 구조, 크기, 재료, 제작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 통칙에 따라서 선과 문자, 치수, 기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속, 정확, 깨끗하게 나타내야 하며 제도의 기본적인 3요소가 되겠습니다. 넓은 분야에 걸쳐서 적합성, 합리성,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제도의 규격입니다. 제도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통의 규약을 바로 제도 규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도의 규격화는 상호간의 통일화를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KSA 0005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업 규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자, BS는 영국의 산업 규격이고요. K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산업 규격이겠죠. 자, DIN은 독일의 산업 규격, ANSI는 미국의 산업 규격, JIS는 일본의 산업 규격입니다. 자, 도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면의 구성, 도면의 종류에는 용도에 의한 분류와 내용에 의한 분류, 또 작성법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용도에 의한 분류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시방서, 견적도, 설명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도는 제작도 작성의 기초가 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계획을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제작도는 건설 또는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면으로 어떤 충분한 내용과 가공의 용이, 제작비 절감이 요구되는 도면입니다. 주문도는 이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도면으로 물건의 형태나 크기, 정보 등을 수주자에게 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승인도는 주문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말합니다. 시방서는 이 도면에 표시하지 않은 재료의 성능이나 어떤 제작 방법을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문서로 어떤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견적도는 견적서에 붙여서 의뢰자에게 주는 도면을 말합니다. 설명도는 사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물품의 구조나 기능, 성능 등을 알리기 위한 도면입니다. 자, 도면의 내용에 의한 분류로는 조립도, 부분 조립도, 상쇄도, 공정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조립도는 두개 이상의 부품이나 부분 조립품을 조립하는 상태에서 상호간에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이 제품의 조립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 이 부분 조립도는 대상물의 일부분의 조립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부품도는 물품 구성을 나타내는 부품들을 상세하게 표시한 도면입니다. 이 상세도는 보다 더 상세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이 공정도는 물품의 제조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배선 배관도는 배선 및 배관의 구조 등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이 전개도는 물품을 한 평면에 걸쳐서 나타낸 도면을 말합니다. 자, 인면도는 물품의 외형에 대한 각 방향의 도면으로 직립 투상면에 대한 투상도를 말합니다. 도면의 작성 방법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도는 제도 초기에 그려지는 것으로 손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원도는 처음으로 캔트지 등의 제도 용지에 처음으로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연필 원도라고 합니다. 자, 사도는 트레이스도라고 합니다. 이 원고 위에 트레이싱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먹물펜으로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청사진도는 사도가 여러 장 필요할 경우 청색의 관광지에 복제하여 쓰이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제도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서 도면의 크기는 폭과 길이의 비율을 1대 루트 2로 합니다. 이 기본적인 제도는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A 단위로 구분하여서 A0에서 A4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0는 841에 1189로 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를 한번 반으로 접은 크기를 A1이라고 하고요. 크기는 594에 841이며 2절지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반으로 접은 크기를 A2라고 하고요. 크기는 420에 594이며 4절지라고 부릅니다. 자, A2의 크기에서 한번더 접은 크기를 A3라고 하고요. 크기는 297에 420이며 8절지라고 부릅니다. A4는 S3에서 한번더 접은 크기로 210에 297의 크기입니다. 바로 16절지 크기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국전지 계열은 단위를 A를 쓰고 이 반씩 접은 횟수를 A 다음에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륙전지는 절로서 구분하고 이 전지에서 반으로 자를 때의 각 종이의 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즉, 16절지라는 것은 이 사륙전지를 잘랐을 때 16개의 등분으로 나누어졌을 때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제도 용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에 종이를 바로 캔트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술 시간에 이 종이에 한 번쯤 그림을 그려보셨겠죠? 자, 이런 캔트지는 연필 및 먹물 제도에 사용하는 용지로 주로 원도에 사용됩니다. 자, 와트만지는 표면에 약간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 와트만지는 제도 후에 수채화 물감 등으로 채색 용도로 사용하고 이 원도에 사용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채화용에 와트만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레이싱지는 반투명 황산지로 반투명하게 보이게 되므로 주로 이 먹물 제도가 가능하며 주로 사도를 그릴 때 사용됩니다. 방한지는 이 제도 시 격자를 이용할 수 있는 모는 종이로 1mm 또는 2mm 단위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도면의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도라는 것은 물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실제의 물체 크기에 대한 도면의 크기 비율로 바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이 도면에는 축척을 표시하고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도면의 척도에서 실척이란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것으로 바로 현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은 실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배척은 물체의 크기가 작을 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여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NS는 도면의 형태가 치수와 비대하지 않을 때 도면으로 논 스케일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선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므로 선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도에 사용하고 있는 선은 크게 실선, 파선, 쇄선 이 세 가지 종류의 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실선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자, 여기에는 직선과 사선, 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굵은 실선은 0.4mm에서 0.8mm까지의 선을 말합니다. 가는 실선은 0.3mm 이하의 선을 사용합니다. 점선은 파선, 은선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된 선의 요소가 반복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점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고요. 굵기는 굵은 선의 2분의 1 크기로 실선보다는 굵어야 합니다. 쇄선은 1점 쇄선과 2점 쇄선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이 번갈아 반복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의 굵기는 0.3mm 이하 또는 이 굵은 선의 2분의 1로 사용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서 여러 가지 선이 교차하고 겹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을 그려야 합니다. 선의 우선순위로는 외형선, 스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의 순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선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아래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실선은 외형선을 나타내고요. 대상물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가는 실선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치수선, 이 치수를 기입하기가 좁을 때 도형에서 연장한 선인 치수 보조선, 기호나 기술 등을 기입하기 위한 도면에서 연장한 선은 바로 지시선, 부분의 절단면을 90도 회전하여 표시한 회전 단면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파선은 수문선이라고 하고요.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가는 1점 세선은 물체의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을 나타내는데 이 중심선은 대상물의 중심을 표시하고 기준선은 어떠한 위치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피치선은 반복 도형의 피치를 잡는 선입니다. 자, 가는 2점 세선은 가상선, 무게중심선으로 나타내고요. 물체의 이동이나 가공 후의 모양을 바로 2점 세선으로 나타냅니다. 파단선은 물체의 파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떼어낸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절단선은 가는 1점 세선으로 변하는 부분을 굵게 표시하고 단면도의 절단면을 나타냅니다. 해칭선은 단면도의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으로 45도 방향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자, 선을 걷는 방법으로는요, 이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긋습니다. 이 수직선은 밑에서 위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긋습니다. 오른쪽 위로 향한 사선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긋습니다. 왼쪽 위로 향한 사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긋습니다. 원과 원어는 작은 것에서 큰것 순서로 긋습니다.
원과 원호를 그리고 수평선, 수직선을 걷습니다. 자, 제도의 기호 및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기호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치수 숫자 앞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지름의 경우 파이로 표시하고 원의 지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만약 물체의 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반지름은 R로 표시하고 원의 반지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 180도 이하일 때만 이 반지름을 표시합니다. 이 직사각형은 네모 모양으로 물체가 정사각형일 때 면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구면은 S로 물체가 구면일 때 치수 앞에 표시합니다. 구의 지름, 반지름은 S파이 또는 SR로 구의 지름과 반지름을 나타낼 때 표시합니다. 판의 두께는 T로 판의 두께를 나타낼 때 표시합니다. 이 원호는 U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원호의 길이를 치수선 위로 표시합니다. 45도 못따기는 C로 표시하고요. 물체의 모서리를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잘라낼 때 표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도면을 그릴 때 선의 종류와 도면에 나타나는 기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으로 나타냅니다. 치수선은 치수를 표기하기 위해 물체의 외형에 평행하게 그린 선을 나타냅니다. 자,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을 긋기 위해서 물체의 외형에서 연장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지시선은 가공법과 구멍의 치수, 품범 등의 지시사항을 표기하기 위한 선입니다. 자, 치수를 기입하는 데는 여러가지 기입 원칙에 의해서 기입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단 숫자만 사용합니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인출선을 사용합니다. 치수를 치수선에 기입할 때는 치수선의 중앙에 치수선에서 약간 띄어서 씁니다. 치수의 숫자가 자리수가 많을 때는 세 자리마다 점을 찍거나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도면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게 기입합니다. 되도록이면 정면도에 치수를 기입하고 중복을 피하며 계산하지 않고도 치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치수선의 중앙에 위쪽에 평행하고 각도와 분, 초단위를 구분하여 씁니다. 치수 기입이 어려울 만큼 좁은 위치는 인출선을 사용합니다. 제도의 문자 기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형 문자는 KSA 0107의 문자 크기 표시 방법에 따라서 기입을 합니다. 이 제도 문자의 기입 원칙으로는 상단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글자체는 이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이 수직도는 15도 경사지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가로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로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도면 내에서는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문자의 굵기는 문자의 높이를 9분의 1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 제도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용지의 크기와 도형의 크기를 정합니다. 도면에서 위치를 정하고 중심선과 기준선을 긋습니다. 외형선을 주요 부분에서부터 긋습니다. 수문선, 상상선, 치수보조선, 치수선을 긋습니다.
화살표를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고 기호를 기입합니다. 부품의 번호를 기입하고 표제란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자, 다음은 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제도기의 대표적인 용구로서 원과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게 되고요. 사용 시에는 시계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합니다. 자,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쉽게 보셨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샤프나 연필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캔버스의 종류에는 스프링 캔버스가 있는데요. 보통 75mm 이하의 작은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고 이 양쪽 다리에 나사에 의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 캔버스는 양쪽 다리 부분에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큰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비대 캔버스는 디바이더의 일정으로 직선 또는 원 등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하여서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디바이더는 축척의 눈금을 제도지에 옮기거나 선을 균등하게 등분할 때 사용합니다. 이 양쪽 끝에 침이 달려있어서 도면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줄펜은 오구라고도 합니다. 잉크나 물감으로 원이나 원호 등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개의 날로 되어 있어서 날 사이에 잉크나 물감을 넣어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삼각자는 직각 삼각형으로 된 자로서 90도, 45도, 45도인 이등변 삼각자와 90도, 30도, 60도인 직각 삼각자의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된 자로 주로 T자 위에 놓고 수직선과 사선을 그을 때 사용합니다. 삼각자를 조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각도로 15도의 배수로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0도, 165도가 있습니다. 자, T자는 긴 자에 짧은 자를 직각으로 결합한 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판의 가장자리에 위치시켜서 상하로 이동하면서 수평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 삼각자를 T자 위에 놓고 수직선과 사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운영자는 컨버스로 그리기 어려운 원호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 셀룰로이드나 나무 등의 여러가지 곡선으로 되어 있는 판 모양의 곡선용 자를 말합니다. 자, 형판은 템플릿이라고 하고 그림이나 문자를 모방하여 그릴 수 있는 도구로 여러가지 원형이나 사각형, 타원, 문자, 기호 등이 치수별로 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도기는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로서 원형 또는 반원형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도용 연필은 연필 심이 굽고 연함에 따라서 구분한 것으로 연한 것부터 차례로 6B, 5B, 4B, 3B, 2B, B, HB, F, H부터 차례로 10H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H는 하드의 약자로 딱딱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H는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으며 색이 연합니다. 이 H 계열은 주로 제도에 사용됩니다. 자, B 계열은 블랙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필심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무르고 색이 진하며 주로 스케치 및 미술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HB는 연필심의 강도와 어두운 정도가 중간 정도로 주로 필기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F는 필름의 약자로 단단함을 나타냅니다. 자, 지우개 판은
얇은 스테인리스 판으로 각종 모양이 찍혀 있어서 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도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선을 정확하게 지울 때 사용합니다. 제도대는 제도 용지를 부착하고 도면을 작업하는 직사각형 판을 말합니다. 자유곡선자는 이 셀룰로이드 자에 나비의 환선이 들어있어서 형태를 자유롭게 바꾸어서 임의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이 막대 모양의 곡선용 자를 말합니다. 이 단점으로는 이 30mm 이하의 곡선은 그릴 수 없으며 이 변형이 쉬운 것이 단점입니다.